자, 이제 4회 가겠습니다. 자, 4번부터 볼게요. 무선통신 보조설비입니다. 자, 1번. 누설 동적 케이블은 화재에 의해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될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몇 메타마다? 4메타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금속재, 자기재. 이런 것도 이제 가로치놓게 나왔던 거죠. 자, 지진구로. 벽, 천장, 기둥 등 견고하게 구성시키는 다만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느냐.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불연 재료로 구획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고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무선기기 접속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자, 높이 얼마?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죠. 세 번째입니다. 증폭기 전면에는 이제 뭐를 갖다 해라? 표시등과 전압계를 부착을 해라는 얘기. 자, 이런 부분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3정수 시험 중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인지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는데 굉장히 생소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3정수 자 시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노미터를 갖다가 이용한 자 시험법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노미터 관련된 거. 자 그러면 이 분포형 감지기 시험 방법이 몇 가지면 다섯 가지가 있죠. 자 써볼까요? 화재 작동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동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시험이 있죠? 유통 시험. 그 다음에 리크 저항 시험이 있어요. 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접점 수거 시험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다이어프램 시험이죠. 다이어프램. 요세 가지가 뭐에 관한 거예요? 바로 마노미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 한다? 3정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화재 작동과 작동 계속 시험은 이제 뭐가 없어요? 마노미터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마노미터 있어야 되나? 자, 이건 뭐 있어야죠? 초시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 주입 시험기 있어야 되고, 자,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 하나 마노미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크 저항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초시계하고 마노미터하고 그 다음에 공기 주입 시험기가 접점 수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초시계, 마노미터, 공기 주입 시험기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갖다 뭐라 한다? 3정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중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지금 마노미터 구성되고 물의 높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공기를 딱 주입을 해가지고 접점이 붙었을 때 자, 물의 높이가 바로 뭐다? 접점 수고치다 이거예요. 물의 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시험? 접점 수고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자, 10번입니다. 감지기의 절연 저항 시험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는 전체를 다 쓰는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는 문제 형태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오니까 특히 절연장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신다고 몇번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절연장 시험에 필요한 장비의 명칭과 규격은 어떤 거냐? 장비 명칭은 절연장계 또는 이제 매거고요. 자, 규격은 얼마? 직류 500V죠. 두 번째, 절연장 측정값입니다. 자, 얼마 되어 있죠? 50MΩ 이상. 그다음에 정원식 감전 감지기는요, 1m당 1000M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측정해야 되냐? 절연된 단자간이나 또 바로 단자와 외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연된 단자간하고 단자와 외암간 여기를 측정을 한다. 자,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다 측정을 해놓은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 중 항목의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각 방출 방식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개수를 쓰시오 이렇게 뭐 하세요? 자, 전역 방출이 있고 뭐가 있죠?
국소 방출이 있습니다. 전역 방출 방식은 네, 뭐마다? 해당되는 방호 구역마다. 국소는요, 방호 대상물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방호 구역. 자, 이것은 방호 대상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고요. 이거는 일정한 이제 물품 설비에 대해서만 보호하겠다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기동장치 조작부 설치 높이는요. 잘 모르면 뭐야? 815가 등장해야 되겠죠? 0.8m 이상, 1.5m 이하. 어디로부터? 바닥으로부터요. 세 번째입니다.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 즉 비상 스위치를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봐요. 소화약제 방출을 지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동 조작함에 뭐가 있으면 바로 여기에 기동 스위치가 있으면 또 인근에 자 뭐가 있다? 비상 스위치가 있다. 이건 뭐야? 내가 여기 있는 기동 스위치를 잘못 눌렀을 때, 자, 요거 눌러가지고, 비상 스위치 눌러가지고, 자, 뭐 합니까? 타이머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 한 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설을 갖다가 또 보면, 여기 수동식 기동장치 전체 설치 기준을 이제 표현한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비상 스위치에 관한 기능을 잡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올 수 있죠? 자, 비상 스위치라는 것은 왜 쓴다? 소화약제 방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비상 스위치는 뭐냐? 바로 자동 복귀형 스위치로서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비상 스위치의 기능을 물어보는 게 있고요. 목적을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목적은 뭐죠? 소화약제 방출 지원입니다. 자, 기능은 뭐죠? 기능 자동 복귀형 스위치로서 타이머의 기능을 순간 어떻게 하는 거? 정지시키는 거. 그래서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졌다. 자, 고관계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출입구 부근 등에 설치된다. 뭐를? 수동 조작함을. 그러니까 도면에 보면 수동 조작함의 설치 위치는 어떤 거냐? 그럼 뭐야? 출입구 부근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 장소. 그 다음에 조작부의 높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은 전원 PC 등이 있고, 전원 PC 등도 나옵니다. 기동장치 방출용 스위치, 요거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한다. 음향경보장치 사이렌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자, 바로 기동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수동 스위치가 되는 거죠. 조작될 수 있는 곳을 할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자,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리 잘 해 주셔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